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일이 바로 70회를 맞게 되는 3.1절 날입니다. 특히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수많은 순국 열사님들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그 업적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. 이러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명하 의사십니다. 오늘 밤에는 조명하 의사의 위업을 고증 확립하기 위해서 힘을 써오신 조경래 상명여대 교수와 유독자이신 조형래 선생 두 분을 모시고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우선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. 네, 네, 바쁘신 가운데 마다하시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. 네, 조명하 의사님의 그 유독자이신 조형래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아버님의 그 의로운 거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직급으로부터 61년 전에 네. 1928년에 대만의 그 대중시에서요. 네. 저희 선친이 24세 적에 네. 대중시에서 28년 5월 14일 날 네. 그 일본 국왕 히로히토의 부인 구니노미야 나가코 그 네. 구니노미야 나가코의 아버지가 구니노미야 구니히코 왕 네. 예, 육군 대장이었어요. 어허. 그 당시 육군 대장인데 나이는 57세였고 네. 그래서 대만의 일본의 그 정예군이 상계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구니노미야 대장이 그 특별 검열사 자격으로서 대만에 갔을 적에 네. 저희 선친이 거기에서 그 카레다 그 독약을 칠해가지고 네. 그래서 그 구니노미야가 대중시에서 이제 타이페이 지금 대북으로 이제 가려고 그 대중역으로 나가는 도중에 네.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몇 수만 명 이제 그 환송을 하는 거죠. 네. 그게 환송객 가운데 끼어 있다가 네. 그야말로 그 우리 원수를 갖기 위해서 네. 거기서 일본 그 군인어미가 무게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 커버길이 네. 있어요. 거기에 네. 거기에 갈 적에 뒤 올라가지고서 그 군인어미를 찔렀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직사는 안 했지만은 네. 그걸로 말미암아 한 6개월 후에 그 구니노미야는 결국 죽고 네. 저희 선친은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10월 10일 날 대북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. 근데 줄거리가 그렇습니다. 네. 네. 조 교수께서는 그 조명하 의사와 어떤 관계십니까? 예. 네. 저희하고는 이제 막 저희 본이 같습니다. 네. 본이 같고, 그러니까, 이 행렬로 보면 이제보다 아저씨 뿔이 되고. 행렬로는 아저씨. 저는 뭡니다만. 예, 예, 예. 예. 이분은 이제 그 황해도 송하 출신이고. 네. 본인은 저희가 이제 하만입니다만, 하만 조씨 예. 가문에, 막, 예. 일가분이 됐죠. 아, 그렇습니다. 예, 예. 네. 네. 예, 그동안 그 조명하 의사에 대한 많은 자료를, 정리해 오시고 또 접해 오신 조 교수님께서 당시 그 조명하 의사의 의거 내용을 네. 지금 그 조영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네.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얘기해 네. 주셨습니다. 제가 이 조명하 의사에 대한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된 그 동기가 말입니다. 네. 사실은 의거 꼭 50주기죠. 1978년도가 됩니다. 예. 그때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타이페이의 그 동상을 건립을 했는데 네. 그때 그 제막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. 네. 그 동상은 누가 예. 주도를 해서 예,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네. 대만에서 의거난 의교 사실이니까요. 네. 대만 그 이 교민들 중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. 제가 그분도 만나 뵙고 네. 이랬는데 곧 다시 뒤에 나오게 되면 자세히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
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처음에 전달이 됐죠. 그러다가 교민회에서 이게 알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후부터 그럼 생생한 그 이 어떤 자료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네.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 수집을 하게 돼서 이제 확증을 보게 됐죠. 예. 그래서 제가 그 제막식에 참석했을 때에 제 또 전공이 역사입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이 직업 의식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 이건 좀 아직 우리 국민으로서는 내 자신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모르고 있는데 이 대다수 국민이 전 모르고 있으니 이거 좀 밝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됐죠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아마 7, 8차례 될 겁니다. 네. 대만에 또는 그 일본으로 댕기면서 네. 그 자료 수집을 좀 했죠. 네. 그래서 지가고 수집한 결과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르빈에서 이도를 우리 그 저 말하자면 한일 합방의 원인 이도를 살해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건 바로 한일 합방이 1910년이니까 네. 바로 1년 전이 되겠습니다. 네. 큰 사건이었었고. 네. 그 다음에 바로 이 조명아 의사는 1928년입니다. 네. 물론 이 저게 윤봉길 의사 또는 이봉창 의사 이런 분도 있지만은 바로 이 합방 이후에 최대 사건은 바로 조명아 의사의 이 사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분류를 할 때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아마 제 나름대로 사학자의 가나 직업 심취라 그럴까요? 이래서 그간 드나들었습니다만은 바로 아까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노노미야는 지금 일본의 천황의 장인입니다. 그리고 황족입니다. 네. 또 그 당시에 독일까지 유학 갔다 오고 아주 일본의 거물입니다. 육군 대장이었었고. 네. 그리고 죽어서는 원수가 됐습니다. 어허. 그리고 일본 참의원의회 전부가 이건 완전히 그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. 예. 굉장한 그 거물이었었습니다. 예. 이분을 당시에 그 일본 좀 대만이 그때 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총독치하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거기에서 이국보다도 더 거물을 내가 죽일 수 다른 데가 없겠다. 원래는 목적지는 상해 임시정부였었어요. 네. 사료고 수집 과정에서 예, 보면은. 예. 그래서 거기서 인양반이 대만 주둔 일본군 특별 거멸사로 갔을 때 네. 이것이 이제 대만 신문에 다 났죠. 네.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이 처단을 한 거죠.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일본 조야에 굉장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기에뿐만 아니라 이건 뭐 굉장한 큰 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.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재조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안중근 의사, 이봉창, 윤봉길, 조명아 의사 바로 이런 그 네 분의 의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명아 의사입니다. 예. 그 일본 그 대장의 이름이 군이노미야, 군이노미야, 방언 이렇게 네, 되죠. 예. 군이노미야 대장을 그 자리에서 그 칼로 이제 찌르고, 예. 조명아 의사께서는 그 체포가 됐다고 그러는데, 그렇죠. 예, 국형과, 네, 예, 예. 그 당시에 그 이 대만의 그 저 대중에 있는 도지사 관사에서 이 군이노미야가 잤어요. 네. 자고서 타이페이 가는 길에 이제 무게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지금 현재 그 당시는 그저 도서관이었었습니다. 네. 대중에요. 네. 지금 그 합작 금고가 돼 있습니다. 네. 가보니까 거기 커브길입니다. 요렇게 네. 거기에서 커브길이니까 잠시 멈추는 순간이죠. 차가 이제 좀 서행을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환영 인파 중에 숨어 있다가 이 칼에 독약을 발랐습니다. 이 독약은 제가 그 사료 수집 과정에서 보면은 조명아 의사가 스무 살 땐가 그 저 약방에 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. 조제 기술을 배웠어요. 예. 그때 그 독약 기술 그때 배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독약을 발라가지고 무게차에 뛰어 올라가서 그대로 자격을 했죠. 예.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산하지 않고 예. 이 목이 있는데 어깨에 큰 상처를 줬어요. 예. 상처를 줬는데 아마 즉사까지 하는 상처는 아니었었는데 예. 그 사료 과정에 제가 발굴 과정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
치료를 하는데 예. 그냥 외상으로만 치료를 했어요. 예. 실은 독약을 발랐으니까 이건 모르고 말이죠. 어허. 이래서 이 독약이 온몸에 퍼진 거죠. 어허. 그래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. 이게요. 조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. 그렇죠. 현장에서 예. 체포돼가지고 대중경찰서